네, 뭐 램테크놀로지 지금 화면상 15% 뭐 급락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20%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. 자, 이 안에서 먼저 분석할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종목부터 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아이오케이. IOK입니다. 네. IOK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직은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도 네. 있겠는데요. 사실 지옥 관련주였습니다. 지옥 관련주에서 사실 지옥 관련주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은 사실 제이콘텐트리 그렇죠. 종목이 네. 됐는데요. 제이콘텐트리 역시도 지옥이 이제 사실 1위 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죠. 급락세가 이어졌고요. 네. 그와 관련해서도 관련주들 IOK까지도 지금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 돼서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네. 해봐야겠는데요. IOK는 이제 지옥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은 좀 너무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종목에 속하는데 이제 네. 관련 아티스트, 관련 출연자가 사실 그 소속사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기에는 만약에 지옥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급등, 반등이 온다 한들 조금은 좀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좀 급락하는 종목이라든지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추이를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. IOK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3년 연속 뭐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뭐 분기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합니다. 약하고 너무 좀 테마 성격으로 너무 작은 부분으로 급등을 했다, 그리고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좀 힘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사실 지금 좀 손절을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손절 라인만 좀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손절하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, 뭐 지금 상승에 대한 동력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뭐 찾아보고 싶은데 없는 네 이제 뭐 것 거래량 자체가 지금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사실은 지금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요. 일단 만약에라도 조금 더 버티고 싶으시면은 저는 뭐 일단은 뭐한 1,800원 선 정도까지는 좀 버티실 수 있는 가격이 좀 오겠지만 좀뭐 부분 손절이라 좀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 그래요. 어렵네요. 이 손절 종목을 말씀드린다는 게 맞아요. 조심스럽습니다. 맞습니다. 요즘 시장에서 특히 저희 그 빅머니의 그 와이라노라는 이 코너가 사실 좀 종목들 얘기하기 참 어려운 마음 시장. 아픈 코너입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전문가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, IOK 그 자회사 소속 배우 김현주 씨인 맞습니다. 거죠. 관련 뭐 이슈들이 같이 좀 다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요. 그한 텀이 이미 끝났고 다시 좀 나오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 맞아요. 지금 그리고 콘텐츠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엔터주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관련해서 지금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버티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종목 IOK. 일단은 저희 분류된 것으로는 도망가야 된다.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. 뉴런은 좀 다르게 그렇죠. 그렇죠? 뉴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손실이 날수 있는 좀 급락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그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렇죠. 아니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일단 먼저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일단 3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2분기 대비 3분기가 약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. 4분기 역시도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요. 영업이익률 자체가 사실 마이너스 구조에서 지금 3분기부터 해서 플러스 전환되면서 4분기부터의 성장률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뉴 같은 경우는 앞에 종목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뉴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좀 컸었죠. 뭐 일단은 뭐 컨텐츠 뭐 K 컨텐츠 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와의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었죠. 매년 한편 이상의 독점 공급
계약을 맺는다.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좀 하락 반전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넷플릭스 쪽에서 넘어오면서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네.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게까지 좀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맞춰서 뉴 역시도 좀 흐름이 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 뉴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바로 손절하기엔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고요.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좀 다르게 지금 일단은 뭐 14,000원대에서 15,000원 사이를 좀 지지를 하면서 지금 그래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지금 14,000원대, 15,000원 미만으로 지금 좀 떨어지면은 사실 조금 더 매수 기회를 저는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뉴 같은 경우에 뭐 이 부분은 뭐 종목에 대한 문제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네. 지금 시장의 흐름 그리고 섹터의 흐름 자체가 좀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뉴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텐츠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새로운 또 계약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고 최근에 급등한 부분을 지금 되돌린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15,000원대 미만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버텨도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23,000원이었는데 전고점까지는 일단 다시 도달하기를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13,000원으로 지금 흐름 좀 깨진다, 한 번 더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좀 손절을 하시는 개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뉴 보니까 또 네. 최근에 또 뭐 아레나 퀘스트와 NFT 사업 네. MOU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. 네. 최근에 좀 핫한 NFT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아무래도 조금 잠재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, 매매 전략까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, 네.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적극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목표가를 전고점인 2만 원 선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손절가 13,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은 콘텐츠주는 또 메타버스가 지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메타버스 섹터와 또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. 일단은 추세 자체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얘기 나온 김에 네. 그러면 우리 지금 메타버스, 블록체인, 네. 뭐 NFT 네. 이 한동안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가 분들 어떤 분석은 너무 과열돼 있다. 네. 그래서 거품이 좀 이렇게 덜어낼 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응집한 에너지가 분출을 좀 더 할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는지. 네.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.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네. 메타버스 관련주는 일단 한 단계는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에서 NFT 오늘은 또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넘어오면서 네. 사실 너무 큰 변동폭과 그 테마 장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. 네. 지금 제가 이제 가격대랑 그 신조인수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가격대를 봤을 때 그래도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. 네.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좀 매수 기회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한 모습은 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지켜보고 있는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언제든지 NFT는 NFT와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메타버스 지금 뭐 메타버스 시각 효과라든지 VR, AR 관련된 네. 이런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선 좀 움직였지만 네, 네. 실제로 지금 크게 큰 범위에서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것은 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LG 이노텍이라든지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장주가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. 여기에 이제 국내의 어떤 시각 효과, 뭐 자이언트 스텝,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먼저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고 순차적으로는 종목별로 선별을 해가면서 사실 그 메타버스의 흐름 자체, 시장의 성장성 흐름 자체는 같이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기다려 보실까요? 예, 그래요. 매수 찬스를 한번 기다려 보시죠. 기다려 보시죠. 뭐. 네. 네. 분명 이 산업으로 굉장히 지금 뭐 붐업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네.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도 어떤 한 전문가 말씀을 네. 좀 인용하자면 뭔가 특집성을 내야 되는 분위기다 보니
이 산업밖에 사실 할 네, 얘기 맞아요. 없다. 네, 맞습니다. 공감하고 계시는군요.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. 지금 이제 3분기부터 이어지는 네. 사실은 주도 섹터, 주도주들의 실적에 대한 둔화세가 사실 좀 재미가 없는 이 장세가 나타나고 그렇죠. 있는데 네. 실적 장세에는 일단 3분기를 전후로 해서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뭐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또 새로운 만들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메타버스라든지 그렇죠? 네.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좀 스토리가 좀 그럴싸하죠. 예. 그래요. 네. 자, 끝으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분석 넘어가겠습니다. 코로나 제약산세가 지금 걱정입니다. 뭐 시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들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데요. HK이노의 어떤 분석 들어보실까요? 네. 네, 오늘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네. HK이노에는 왜 이럴까요?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죠. HK이노에는 사실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랑 좀 상관이 없는 종목으로 그렇죠. 네. HK이노에는 뭐 전반적인 매출 비중으로 사실 본다면 뭐 신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헬스 케어, 뭐 건강식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먼저 기업에 대한 실적 분석 좀 먼저 해드리면은 지금 분기별로 매출액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가면서 가고 있고요. 네. 작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대 매출은 다소 좀 늘었습니다. 뭐 1~20% 정도 매출 성장세는 보이고 있고 지금 좀 무난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뭐 기업 자체가 변동성을 크게 주고 그럴 만한 기업은 사실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네. HK 이노엔의 가장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 대한 부분이고요. 위식도 역류 질환인 신약인 K캡정에 대한 그 매출액 부분이 비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누적 실적 자체가 지금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출시 이후에 2년 정도 됐는데 네. 출시 이후에 매출액이 일단 1,900억 원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전체 실적에서 지금 상당 부분 절반 정도 가량을 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세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뭐 HK 이노웨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또 컨디션, 숙취 해소제, 그리고 이제 뭐 뷰티, 뭐 음료 관련해서 건강 음료 관련해서 또 매출액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.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이제 음주가 많아지시고 뭐 많아지시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다소 좀 다시 한번 또 조금 위축돼 있는 네. 부분이 있는데. 뭐 결국은 점진적으로는 실적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사 같은 경우는 HK 이노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HK 이노웨이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죠. 올해 8월에 상장을 했고요. 네. 지금 첫날 상장가 대비해서도 지금 조금은 좀 내려와 있습니다. 네. 첫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을 주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종목하고는 좀 다르다. 사실 실적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버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지금 우리가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HK 이노엔 버텨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주셨고요.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, 우리? 네,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목표가는 뭐 7만 원 정도 선 정고점이 조금 다소 좀 높은 모습이 있고요. 한 7만 원 선 정도면은 이제 매물대가 좀 겹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만 원 선에서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요. 지금 전저점, 그러니까 가장 저점이 상장률 저점이 49,000원대였기 때문에 이제 5만 원선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흐름이 더 깨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와이라는 종목 세 개 종목 분석해 주셨는데 IOK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종목이고요. 뉴 그리고 HK 이노엔 좀 버틸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함께 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